테나시아 노규민 기자가 영화에 숨겨진 1mm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노규민의 시네락.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윤여정 효과로 영화 미나리가 주말 사이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아직까지 오스카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여정과 오스카, 그리고 브래드 피트. 오스카를 들어올린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윤여정과 빵발형 브래드 피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윤여정은 지난 25일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브래드 피트에게 드디어 만났다. 우리 영화 찍을 때 어디 계셨느냐? 라고 농담을 건네 화제가 됐습니다. 이어 윤여정은 시상식이 끝난 직후 한국 특파원이 모인 자리에서도 브래드 피트를 언급하며 돈을 좀 써달라 고 말한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미나리 제작자입니다. 윤여정은 왜 브래드 피트에게 돈 좀 써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는 미나리의 결말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입니다. 최초에 쓰인 각본에서는 순자가 죽는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치매가 심해져 양로원에서 화투도 제대로 못 치다가 결국 영면하고 미나리에 대한 내레이션이 흐르며 끝을 맺는다고 하네요. 윤여정은 이러한 결말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삭 감독은 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초 각본대로 가려면 해당 장면에 10대 배우들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배우들을 오디션 보고 뽑을 만한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약 200만 달러 정도를 들인 저예산 독립영화로 분류됩니다. 마블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억 2천만 달러를 들여 만들었으니 할리우드 영화치고 얼마나 적은 돈을 들였는지 알 수 있죠. 미나리에는 야박했지만 브래드 피트는 제작자로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2년 영화사 플랜비를 설립해 제작에 뛰어들어 2011년 트리 오브 라이프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2013년 노예 12년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도 각별합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 옥자 제작에도 참여했죠. 미나리는 윤여정을 비롯해 한예리, 스티븐 연, 앨런 김, 노엘 케이트 조 등 한국계 배우들이 출연하지만 브래드 피트 제작사에서 만든 미국 영화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에 평단과 관객의 마음이 움직였고 우리에겐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 배우 윤여정에게 전 세계인들이 매료됐습니다. 그 결과 미나리는 세계 유수의 시상식과 영화제에서 트로피를 휩쓸었고 윤여정이 오스카 여우조연상까지 들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죠. 박스오피스 모주에 따르면 제작비 200만 달러를 들인 미나리는 현재 5배 넘는 수입을 기록 중입니다. 손익분기점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스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 그리고 재치있는 입담, 여기에 미나리 이야기에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는 지금 브래드 피트가 제작비를 적게 들인 대신 배우들에게 인센티브라도 넉넉히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노규민의 시네락.